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오늘 본문은 솔로몬 성전의 대지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리인가를 말씀합니다.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이것은 과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하던 모리아산입니다. 아브라함은 솔로몬 때로부터 약 1000년 전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이야기는 잘 아시지요? 돌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칼로 아들을 찌르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삭 대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순양을 제물로 바치라 하시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둘째, 성전이 세워질 곳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에 죄를 짓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는 천사를 보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다윗이 드린 제물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에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장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곳, 용서와 약속을 받은 곳입니다. 앞으로 지어질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과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리라고 다짐할 것입니다. 또한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들의 죄악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장소가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기회가 되시면 성지순례를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팔복을 말씀하신 바닷가에서, 기적을 베푸신 베데스다에서,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하신 그 뽕나무 아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발자취를 만나게 됩니다. 작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며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작은 소리로 노래합니다. 잠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그의 제자가 되는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남아있는 이스라엘에 산다면 좀 더 그와 가까운 삶을 살게 될 것도 같습니다. 꼭 성지순례를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과거에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은혜 받고 눈물 흘리던 예배당의 오른쪽 맨 앞자리, 금식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기도원, 어린 학생들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던 지하 예배실 등등이 기억납니다. 이곳들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다시 살아나는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 간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때에만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 받았던 장소는 우리가 과거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고 더욱 간절히 매달리게 하는 효과를 가질 뿐입니다. 혹시 그 장소에 가지 못한다 해도 그러니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과거 은혜 받았던 장소를 그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 있는 장소를 은혜 받는 장소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신 분은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에서도 기도를 들으십니다. 대도시 서울의 화려한 예배당에서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미얀마 작은 마을의 오두막에서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십니다.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대면 예배에서도, 외롭게 홀로 앉아 눈물 짓는 골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골방을 모리아산으로, 성전의 대지로 만듭시다. 여호와여, 주의 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걷는 저희들이 주의 전에서 육체와 영혼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외롭게 홀로 앉은 골방에서, 먼 이국 땅에서, 고지와 해안가 초소에서, 찾아오는 이 없는 병상에서, 억울한 일로 갇힌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곳이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게 하소서.